이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참 복잡한 일이구나. 어째로 살던 날 제멋에 살던 날 이제는 끝나버렸구나. 참 오묘한 일이로다. 한밤을 지새고 두밤을 지새도 세상은 여전하더구나. 그럼 우리 오늘 밤 우정도 다질 겸 파자마 파티를, 아니 속옷 파티를. 오늘 밤 저는 주상 전하와 합궁합니다. 왜? 아니 그것보다 그걸 나한테 직접 알려야 했나? 가슴 아프게 굳이 콕 집어서? 이제 좀 속이 풀리네. 아, 이거 MSG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완벽한데. 뭐, 아쉬운 대로. 저도 이 마마독의 온갖 산의 진미를 다 기미해보았지만 이리 놀라운 음식을 기미해보긴 처음이에요. 한 젓가락 더 해. 야, 라면 한 젓가락 허용하는 건 찐사랑인 거다, 너. 송구하지만 그럼. 아, 진짜. 아니, 칼질 한번 안 해본 마마께서 대량 수수보다도 잘하시다니. 대체 못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마는? 원래 못하는 거 거의 없는 완벽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결정적인 걸 못해.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했던 거. 아, 바느질이요? 맞아요, 참 잘하셨는데. 내 손길만 스치면 아주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난리였다 진짜. 주상 전환합시오. 아, 왜 하필 지금. 에이씨, 불면 맛 없는데 이거. 중전. 어르신들께 무난 인사 같다. 중전은 간밤에 강령했나 하여 들렀습니다. 놀러 나간 거 눈치챘나? 강령하지 못할 턱이 있나? 주상도 좋은 밤 보내셨고? 말을 돌리자. 말을 돌리는군. 덕분에. 근데 중전, 술 마셨습니까? 내가? 아니 그럴 리가. 그쪽이 마신 거 아니야? 눈싸움인가? 이리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었나? 아유, 미안 미안. 내가 원래 이렇게 똥매는 아닌데 갑자기 너무 바싹 들이대니까. 이미 내 권한 버렸네. 그럼 바빠서 이만. 전하! 선정전으로 가겠다. 예, 전하. 바쁠 리도 없겠지만 바쁘다면서 왜 온 거야? 아, 나 다 불었네, 이씨. 마마, 주상 전하 납시셨사옵니다. 누굴 원망하긴? 철종이 저놈을 원망하지? 아니 애초에 저놈이 나서지 않았으면 내가 나섰겠어? 열개. 아니 그 전에 저놈이 무능하지 않았으면 내가 굳이 그랬겠냐고. 아니 그 전전에 저놈이 잘했으면 이 여자가 자살을 했겠어? 아니 그 전전전에. 중전, 몸 좀 어떻습니까? 내 몸을 그리 걱정하시는 분이 목에 칼을 들이대?
내가 여기 와서 단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어. 눈 뜨자마자 당장 내일이 가래식이라지. 한방에서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이라 놈은 날 죽이려 들지. 이젠 내 편이던 가문에서까지 폐위 협박을 하네. 폐위라니요? 왜? 솔깃해? 아예 조화진을 중전자리에 떡하니 앉힐 절호의 기회다, 그치? 왜 이리 싸움 닭처럼 흥분했습니까? 나는 중전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난 니놈 면상만 봐도 화가 나. 안 그러겠어? 날 죽이려던 니놈! 그리고 네가 죽고 못 사는 니놈 애인까지. 그 두 사람 살리느라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이러다 자살하기 전에 자살 당하게 생겼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화가 안 나면 그게 사람이야? 부처님이지? 나에게 쌓인 것이 많겠죠. 이해합니다. 어! 이해하지 마. 이제 와서 이해 어쩌고 하는 그 말을 네 혀끝에도 담지 마. 그 이해는 말이다. 네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기 전에 했었어야지. 아니, 너와 가래식을 하루 앞두고 자살하려 했던 이 몸을 그때 이해했었어야지. 늦었어. 이제 와서 네가 이해해봤자. 야, 꺼져. 이제 화낼 기운도 없다. 감정이 정돈 되거든 다시 오겠습니다. 오지 마.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 거 아니면. 다시 오겠소. 저게 오지 말라니까. 도대체 정잡을 수가 없구나. 너도 비 맞으면 안 왔냐? 중전에게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아, 됐어. 이제 상관없어. 아닙니다. 일이 그냥 지나갈 순 없습니다. 아, 됐다니까. 왜 이렇게 질척대? 질척? 난 말이야, 담백한 사람이야. 반가우면 욕부터 나가고, 고마우면 괜히 시비 걸고 그런 타입이라고. 닭살 도는 거 짝출색이니까 꺼져. 버지라. 사람이 이리 용기 내 사과를 하러 왔는데 중전은 그렇게밖에 말 못합니까? 야, 사과가 받는 사람 맘대로 해야지 하는 사람 맘 편하자고 하면 그게 어디 사과야? 그런데 왕가의 법도가 있거늘 중전은 언제까지 그런 이상한 말투를 쓸 겁니까? 오늘까지, 딱 오늘까지만. 내일이면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 오늘은 영 감정이 상해 합궁은 하지 못하겠소. 혼자 주무시오.
자연스러워합니다. 우산도 없이 나오신 겁니까? 가끔 일이 비를 맞는 것도 좋군요. 그 많던 생각들을 다 씻겨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노하셨습니다. 구해라! 내 골반에 물러나면 노래 쏟아 부어라! 엄마! 마지막에 죄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이시죠? 마마! 답답하긴 내가 직접 하고 만다. 아궁이는 화력이 강하지만 세밀한 조절이 어렵고 가마솥은 열천도율이 높으니까. 다치시기라 하다며 어쩌시려고. 저랑 소꿉장난 이후로 부엌에 들어오신 적도 없으시면서. 소꿉장난 쳐본 게 다인 내가 해도 겉보단 잘하겠다. 위험한 물건입니다. 이게 익히 잡는 건가? 손 조심하셔요. 거라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이렇게 하면 자유롭고도 겁이 없는 내가 어쩌다 이 몸에 갇히게 됐느냐. 난 이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거참 복잡한 일이로나 멋대로 살던 날 제멋에 살던 날 이제는 끝나버렸구나. 거참 억울한 일이로다. 한밤을 지새고 두밤을 지새도 세상은 여전하더구나. 혈기왕성의 멋대로 살던 내가 어쩌다 이 몸을 갇히게 됐느냐. 난 이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거참 난감한 일이로다. 시간이 거꾸로 세상이 거꾸로 노지경 세상이로구나. 거참 신기한 일이로다. 두 볼을 꼬집고 두 눈을 비벼도 세상은 개판이로구나. 대충 모양새나 흉내 냈겠지. 어디 간이나 제대로 맞췄겠어? 아이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요. 아이씨, 내가 수락관 생활만 30년이야. 조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보자. 얼마나 엉망인지 보자. 응? 맛이나 제대로 냈겠어 이게? 엉망입니까? 표고의 양, 대파의 양, 그리고 진한 육고기의 향. 이 세 가지 향이 어우러진 이 맛은 향기향 작은 솥라. 세 가지 향을 작은 솥에 담았다 하여 삼향라. 삼향라면이로다.
무슨 감자옹심을 그리 크게. 아, 타락은 왜 이리 안 와? 마마! 자, 궁궐 안에 소란 소는다. 젖이 말라 삐뚤어지도록 짰습니다요. 오. 어, 이제 잘했어? 응. 마마. 오, 타락주. 이 귀한 타락주기 옹심이를. 아, 거참 시어머니야? 요새 시어머니도 며느리 눈치 보더라.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그런 말세가. 내가 직접 내어간다. 근데 그 바느질을 하시려면 대조전에서 하시지 않고 왜 굳이 수락관에서 하십니까? 근데 이 바느질 하시는 거 맞습니까? 완벽한 중전으로 다시 태어난다 했거든. 완벽이라 굽죠. 한가한가 봐. 일 좀 만들어줘. 아이고, 허리야. 아이, 많은 걸 다 언제 한다. 어떡해. 오시지. 아이. 어, 통영전에서 물려오는 상이지? 아, 예, 마마. 어. 새로운 내요리를 맛봤으니 예전 것은 지겹겠지. 자, 이거 사복실에 갖다 줘.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 시커멓게 맞춰서 이렇게 씌워놓으면은 음식이 안 식을 거라고 전해. 이쁘게 만들어 보라고 해, 응? 네. 저 보내시고 또 호수에 가시려고요? 아, 자살할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봤어?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잊었나 본데 CCTV 감시 중이잖아, 응? 응. 뭐가 걱정이야. 자, 이제 마법을 부려볼까? 고기 다진 건 다 됐어? 예! 빨리빨리 가져와. 거기서 소금 좀 가져와라. 중정 마마께서 이거 먼저 하시는데. 그래, 다 애쳐드시라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부끄럽사옵니다. 그럼 어디 나도 한번 솜씨를 뽐내볼까? 자, 그
내가 어쩌다 보니까 주상이랑 연이어 합궁을 하게 됐는데 실은 그 합궁이 진짜 합궁이 아니라 위장 합궁이라. 엊그제 그쪽 별궁에 갔으니까 알겠지만. 아 근데 어제는 무슨 꿍꿍인지 별궁에 가라에도 안 가고. 아 근데 걱정은 말아요. 밤새 아무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굳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리 보자 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정말 호수 사건의 진범일까? 두 번째도? 만약 그렇다면 며칠만 좀 멈춰줘. 내가 미인한테 미움받는 걸 잘 못 견디는 편이라 미워하지 말았으면서. 어휴 이번엔 바람을 잘못 탔나? 아무튼 내 말만 믿고 며칠만 기다리면. 제가 이 궁 안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중전마마십니다. 하여 방금 들은 그 어떤 말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상전하와 저 사이를 이간질하시려거든 포기하십시오. 아우 나 요즘 완전 개가천선했는데 사람 싹 바뀐 거 모르겠어요? 더 무섭게 바뀌셨죠. 앞에선 일이 친절이구시고 뒤로는 호수의 일이 저에게 덮어씌우시니. 아, 나 덮어씌운 적 없는데. 이 범인을 모르니까 위치상 그쪽이 의심을 받나 본데. 마마께선 범인을 알고 계십니다. 범인은 바로 중전마마 자신입니다. 마마께서는 일부러 물에 빠지셨죠.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왔어요? 분명 온유회를 개처럼 주무시고 계셨죠. 옥체가 편치 않으시다 들었습니다. 내 비록 몸은 상하였으나 정의를 지키느라 그런 것이니 후회는 없네요. 정의요? 이렇게 밖에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드시지요. 단둘이 무흣 아니 오붓하게 얘기 좀 나누게. 호이! 호이! 편하게 앉아요. 왜 이리 멀찌감치? 거리감 느껴지게 시리. 이리 가까이 앉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내가 좀 더 가까이. 내가 왕자님처럼 나타난 목숨을 구했으니 차갑던 눈빛이 하트로 변했겠. 아니 어째서 눈빛이 변하긴 했는데 왜 더 차갑게 변했어? 상소문은 거두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빚진 건 없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것이 마마의 뜻대로 되고 있다 여기시겠죠? 그럴 리가.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거짓으로 뺏긴 전화를 거짓으로 찾으시겠다 그겁니까? 뭔 소리야? 내가 솔직하지 못해도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인데. 발뺌하실 거라 예상했습니다. 아, 발뺌이 아니라. 그리고 몇 번을 말해요. 난 정말 전화한텐 관심이 1도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씀 믿어보죠. 그럼 우리 오늘 밤 우정도 다질 겸 파자마 파티를 아니, 속옷 파티를. 오늘 밤 저는 주상전하와 합궁합니다. 예? 아니, 그것보다
그걸 나한테 직접 알려야 했나? 가슴 아프게 굳이 콕 집어서? 관심 없는 분치곤 반응이 거세군요. 내가 전화한테 관심이 없댔지 언제 그쪽한테 관심이 없댔어? 중전마마의 호의가 진실됨을 증명하세요. 만약 이번에도 말씀과 행동이 다르시다면 저도 전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포기해야지 뭐. 알았어요. 내가 두 사람 앞길 깔끔하게 축복해줄게. 그쪽만 손해지 뭐. 나의 매력을 모르고 놓치다니. 그럼. 이런 철벽녀. 아! 세상 잔인한 여자야.